이 영상은 1962년도에 촬영된 하이맥스 광고입니다. 한 남자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절벽 정상에 선 그는 시계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카메라는 바다 쪽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이빙 자세를 취한 남자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헤엄쳐서 오게 되는데요. 촬영자 앞에 다가온 남성, 다시 시계를 보여줍니다. 시계는 멀쩡히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셨던 영상처럼 하이맥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방수 등 기본 기능에 충실했던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타이맥스 시계입니다. 간략하게 타이맥스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타이맥스는 일상생활의 데일리 시계로 부담없는 가격에 견고하게 제작된 내구성을 가진 시계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1850년도에 설립하고 전세계에 팔리는 미국 시계 브랜드인데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35%나 된다고 합니다. 타이맥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과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탐험을 상징하는 X의 합성어로 시간과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이맥스 시계 중에서도 일명 조승우 시계로 유명한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T49905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계실 시계죠. 밀리터리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빈티지한 무드의 견고한 시계입니다. 본 시계는 10만원 이하의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시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SBS 드라마 신의 선물에 배우 조승우가 착용하고 나온 시계인데 당시 인기몰이를 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시계이기도 하죠. 클래식한 아웃도어 무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필드워치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웃도어 무드가 잘 느껴지는 시계가 좋더라고요. 간략하게 시계의 정보를 소개해드리자면 본 시계의 컬러는 블랙 및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무브먼트는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황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빈티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베젤을 제외한 모든 표면은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황동 소재는 가성비 있게 시계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며 타이맥스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황동 소재의 단점도 있어요. 부식이나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이런 걱정이 비교적 적지만 황동 소재는 코팅이 손상되면 스크래치나 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중앙에 익스페디션 알파벳의 E와 주변에는 제품의 정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돌리기 쉬운 크라운과 크라운을 기준으로 푸셔가 배치되어 있고 모두 케이스의 컬러를 따랐습니다.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지샥이나 보편적인 10만원대 시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라스 재질이죠.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사광선의 빛으로 인해 다이얼을 가릴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다이얼의 핸즈는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다이얼의 바탕 컬러와 분리되어 눈에 잘 들어옵니다. 2시, 6시, 10시 방향에는 큰 서브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고 다소 조밀한 다이얼의 구성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계기판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가죽밴드는 케이스와 분위기가 맞는 다크 브라운 톤의 스티칭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딱딱한 시계 밴드는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본 시계의 밴드는 비교적 유연한 소재감을 갖고 있어서 바로 착용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버클에는 익스페디션 알파벳 E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방수는 100m 방수를 지원합니다. 100m 방수는 일반적인 스노클링 정도로 무난합니다. 야외 활동에서 큰 제약이 없을 정도의 적정 수준의 방수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맥스는 인디글로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인디글로 시스템은 용두를 누르면 시계의 다이얼이 빛나 야간의 시간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시계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타이맥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입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시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가로 43mm, 러그 트러그는 51mm입니다. 높이는 12mm 정도입니다. 무게는 76g 정도로 가벼운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시오 A168WA 모델과 크기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어요. 총평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시계로 타이맥스를 착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캠핑이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카시오 브랜드도 가성비 시계로 좋지만 타이맥스라는 브랜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m 방수와 빈티지한 무드는 아웃도어용으로 착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